시작할게요. 6학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두 번째.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볼게요. 국민한테는 뭐가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기 마련이에요. 권리만 있는 건 없어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볼게요.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예로 볼게요. 문제,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어서 계단이나 바닥 등에서 도시락을 먹음. 공공시설이잖아요, 박물관은.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마음 편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박물관 관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또 광고지를 만들었어요. 캠페인을 벌여요. 결과는 생겼어요. 먹을 곳이 생겼어요. 자,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요. 이거 호예요. 소파라는 건.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들이 주장했어요. 그죠?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예요.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예우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을 없애고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기에 마땅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의 권리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디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뭐라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져요.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알았죠? 국민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져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누구든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네.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누구나 국가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인터넷에 봤는데요. 노인회관에 국회의원 온다고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잡아놓은 거야. 그리고 노인들이 계단으로 다녀요. 높으신 분 온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국민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뭐 한다고요? 그걸 기초로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언제 제한하냐? 국민의 권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질서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잖아. 아, 내 자유임. 이 학생도 내 자유임 해서 부딪히게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률로서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국민의 의무 볼게요. 헌법에서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국민의 의무로 정해놨어요. 국민의 의무는 권리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너 연필 똑바로 잡아, 왜 그래? 아, 이거 고정이 안 돼. 자, 헌법에서 의무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건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교육의 의무예요. 교육은 뭐예요? 권리, 아까 권리에도 있었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에도 있었죠? 맞아요? 의무예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국가는 근로자에게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국가는.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나돈 되게 많아. 맨날 놀아. 일안 해. 그러면 근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때립니다. 알겠죠? 근로를 안 하면. 이래야 돼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원장님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어요. 원장님, 예전에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죠? 7년 동안 군인 갔다 왔죠? 군인 갔다 왔죠? 7년 동안 예비군을 받았죠? 예비군 훈련을 받았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뭐를 했어? 민방위 훈련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원장님은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없어요. 참 많이 노력했죠? 맞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 힘들어요. 예비군 훈련도 그 아저씨들 군인 옷 입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봤지? 직업이 군인이 아니라 회사 갔다가 파로 빠지고서 온, 그지? 예비군 훈련 받는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일찍 모여서 이분들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줄쫙 서가지고 하는 거본적 있어? 그건 민방위예요. 너네들 되게 일찍 해요. 7시 막 이렇게 해요.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예요.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잘 가꾸며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국민은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할 의무가 있어.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예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똑바로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그죠? 나라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쓰나 잘 봐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입니다. 알았죠? 잘 봐야 돼요. 그거 국민의 혈세로, 그죠? 선생님들 월급 주는 거예요. 일 똑바로 하나 봐야 돼요. 알았죠? 빈둥빈둥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맨날 무슨 요즘에 기말고사 시즌에 기말고사 없어졌는데 방학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 맨날 비디오만 보여주고 자기 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의 의미 볼게요. 인권. 사람의 권리예요. 사람으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해요.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인권은 나이나 성별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우리 인권이라고 해요. 세계 인권의 날이 있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총회를 했네요.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했대요. 인류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대요. 세계 인권 선언 덕분에 여성이나 어린이, 소수민족들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만 했어요. 아직도 힘 있는 나라들은요, 그죠?
다른 나라들 못 살게 굴고요. 등쳐먹고 살아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학교에서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별명을 불러. 그러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언어폭력을 받는 경우, 그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 얼굴이 보이지 않죠? 글로만 의사가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해요. 인터넷상 같은 경우에는요. 또 외모로 놀림받은 경우, 또 보건실 침대가 부족한 경우에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래요. 학교 생활에서 인권이 중요한 까닭.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지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서로 인권을 존중해 나간다면 학교폭력도 그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 실천이 이루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알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볼게요. 지역사회랑 누가 정부가 노력하는 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볼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에요. 지역사회의 정부. 우리 생활 곳곳에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버스 안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있어요.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계단 말고 그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죠? 그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어요. 우리 횡단보도 앞에 노란 걸로 볼록볼록한 보도블록 있죠? 깔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버스 안에는 약자가 있어요. 약자. 뭐? 임산부, 노인, 맞아요? 장애우, 기타 등등 보호받을 사람이 많죠? 맞아요? 근데 주차장에는 왜 장애인석만 있지?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성이 이걸로 보호받을 필요는 없고요. 어? 그죠? 노인이나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죠? 어? 네. 이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주차장은요, 장애우 표시만 있어요, 거기에. 원장님은 그거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원장님 말이 맞으니 틀리니, 생각이 있으면. 맞죠? 내 말이 틀려? 맞죠.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학원 차량, 그죠? 거기에 댈 수 있어야 돼요. 그 마크가 바뀌어야 돼요. 왜 주차 거기에만 그 보호, 이분들만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장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캠페인 활동 볼게요. 인터넷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댓글, 그죠? 좋지 않은 댓글. 또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대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따뜻한 댓글을 달아야 돼요.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대요. 자, 우리 인터넷에다가는요, 글을 남길 때는요,
절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한번 글을 남기면요,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알았죠? 너네들은 성장해 가고요. 그게,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썼지만, 아닐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오해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걸 당해보면요,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별명, 외모, 아무튼 부정적인 댓글은 되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달지 마세요. 부정적인 댓글은 달지 마세요. 알았죠?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되게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게 뭐 크크 대고 비웃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글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문자 할 때, 카톡 할때 주의하도록 하세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좋아요. 대신 이거는 절대 하면은 안 돼요. 응? 국가인권위원회 볼게요. 살색이다. 살구색으로 바꿨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뭐요? 이제 다른 색깔이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이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는 살색이라고 그랬는데 내 피부색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앴어요. 어디에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뭘로 바꿨다고? 살구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하고 진정 접수를 받고요. 사건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에 권고해줘요. 권고라는 건 뭐냐면,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이의 제기? 청소년이 이의 제기를 했나 봐요. 연 주황색을 뭘로 바꿨다고요? 살구색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살구색이 확정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살색이라고 그래. 살색 그거 이상해요라고 해서 조사해서 그지? 맞아요? 이거를 크레파스 색연필 뭐 만드는 물감 만드는 데다가 그거를 관리하는 관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공장에 대한 거 그걸 다 권하게끔 해가지고 그죠? 또 다시 물어봐서 한 거예요. 살구색으로 확정됐대요. 너 걸로 해줄까? 너손 아파? 똑바로, 자세 똑바로. 나린이와 친구들은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박물관의 대장은 뭐라 그래? 보정? 다 장자가 붙죠?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면. 알았죠?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쉽게 살수 있는 권리를 어디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뭐? 법을 통해서만, 법률이라고 합시다.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뭐예요? 국방. 원장님, 국방의 의무 다 했다라고 했죠. 너네는 국방의 의무 하셔야 됩니다. 기쁘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는 우리 인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권리. 서로 인권을 존중해 나간다면 학교 폭력과 같은
인권 땡땡 문제, 침해 문제라고 그래요. 인권 침해 문제가 예방돼요.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국가 인권 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돼요. 살색이라는 단어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뭘로 바꿨어요? 살구색. 지수네바는 박물관으로 가서 뭐 이거 읽어봤죠. 위 내용으로 볼때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지수네바 친구들이 불편했던 건 아까 도시락이 나왔었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지수네 반 친구들은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틀린 것은 광고지 캠페인 관장님께 편지 썼죠? 가지 않아요? 똑똑한데? 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 등 어린이 운동 선구자들이 어린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표한 게 뭐예요? 뭐? 그죠? 야야, 얼굴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마. 위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국민은 학력에 따라 권리가 틀려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틀려요? 이건 말도 안 아니요. 되죠. 위의 국민 권리 중에서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거.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죠?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권. 청구권이라고 써요. 청구권. 답은 미음이었어요. 청구권이에요. 위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정해놓은 까닭은 뭐지요? 써주도록 할게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 가고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 덕분이다. 국가에서는 땡을 걷어서 이런 시설 등을 만들죠. 세금이에요. 국민의 의무가 중요한 까닭은 뭐지요?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다 잘 누리기 위한 거죠. 자, 그거를 좋은 말로 쓸게요. 국민이 의무를 잘해야지 국가가 발전을 하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보다 나은, 보다 나은 삶, 삶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관련 있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도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람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거는 사람, 권리, 인권이죠.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한 까닭은 뭐예요? 2번. 2번이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2번이 맞을 거예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서 한 거라고 그랬어요. 학교 생활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저게 그거 같지는 않죠? 그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렇죠. 이거를 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다른 사람. 하면 그걸 활용했어요. 결국 누구? 스스로의 인권, 자기 인권이에요.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 받기 자, 이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예요. 계단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점자 블록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 두 군데를 골라요.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저거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지역사회. 인천 같은 데, 연수구 같은 데가 다 지역사회예요. 중앙정부고요.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5번이에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